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.50%로 떨어지면서 생활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자 소득에 의존하는 은퇴 생활자들의 자산 운용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.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은행 예금 금리지만 더 하락할 것이 분명하고 금리 연동형 보험 상품의 환급금을 좌우하는 공시 이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고객이 많이 가입하는 은행권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.17%포인트 떨어진 1.84%로 사상 처음으로 1%대에 진입했습니다. 삼성, 한화,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의 저축성 보험 공시 이율도 지난해 5월 3.95%에서 3.98%를 기록했으나 이달 초에는 3%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.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자 수익 감소폭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예금 이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또 자산이 많은 이들은 비과세 연금 보험을, 서민의 경우에는 재형저축 등에 우선 가입하고 투자의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